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이었지만 잘 몰라서 못 들었었던 음악이고, 우리 전통음악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늘 곁에 있지만 생소한 음악이잖아요. 근데 자연스럽게 음악을 연주하다가 두 장르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융합해서 연주하고 있지 않나. 몸은 춤추게 하는데 음악은 뭐 들어보지 못한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. 그게 다들 너무 신난다, 춤이 처진다, 약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.
스타더스를 만나기 전에는 레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. 그냥 이들의 음악을 들었을 때 제가 신이 나고 왜 뭔가 끌리지? 왜 뭔가 비슷한 게 있지? 그냥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리듬의 편중이 되었었다고 한다면은 소리꾼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가능성을 훨씬 더 열고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때야 신봉사는 따지면 강도예가 그때야 흥보가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한 번 다 버는디 롱실곤 톱질이로구나
날아간다.
이제 세상에서 어떤 음식이 그 가장 맛있냐고 제가 가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. 제가 내린 답은 식어도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시간이 지나서 그 음악을 들어도 너무 맛있게 들리고 멋있게 들리는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팀. 나는 오늘 밤 그대와 정들고 싶네, 정들고 싶네, 정들고 싶네, 이 밤이 새도록 그대와 정들고 싶네. 새도록 그대와 정들고 싶네, 정들고 싶네, 정들고 싶네, 나는 오늘 밤 그대와 정들고 싶네, 정들고 싶네, 정들고 싶네, 이 밤이 새도록 그대와 정들고 싶네. 오늘 밤 그대와 정들고 싶게, 정들고 싶네,